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앞에 보시는 유실수가 심겨진 밭이 오늘이 소개토지이고요. 여기는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1138-10번지입니다. 이 위치는 산청면 소재지로부터는 주행 6, 7분 거리, 충주 도심으로부터는 주행 30여분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요 세멘트 포장도로로 100여미터를 올라가면 산청면 수재지와 충주 도심으로 연결되는 2차로가 나오는 겁니다. 소개토지 길 건너 동쪽편에는 마당이 넓은 주택 한 채가 있네요. 주택에 주인분이 계시면 이것저것 알아볼 것이 많았는데 안 계셔서 못 알아봤고요. 도로 중앙에 공사 후 복구한 흔적을 보아하니 상수관이 통과 중인 것으로 보이죠. 저 앞에 커다란 트럭이 통과하고 있는 도로는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북부 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 전이고 294평의 면적인데요. 전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모르겠으나 암튼 왼쪽이 남쪽 방향이고요. 나무가 심겨진 라인 아래까지를 밭으로 사용 중인데 항공사진상에는 나무가 심겨진 윗부분까지가 경계로 되어 있네요. 저는 지금 토지 남동쪽 꼭지점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토지의 동쪽에 접한 세멘트 포장도로에서 서쪽 방향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 겁니다. 밭에 심겨져 있는 유실수는 4, 5년생의 복숭아 나무이고요. 총 36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서 올해 본격 출하를 했고 노란 박스로 50박스를 수확했다고 하시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첫 수확으로는 짭짤 쏠쏠하지 않았을까 싶죠. 촬영을 하면서 어떤 맛의 복숭아가 달렸었을까 궁금했는데 언뜻 보기에 아주 알뜰히 살뜰히 다 따간 듯 보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죠. 지성 감천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 비닐하우스 위의 돌뚝이 토지 북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연 지성이면 감천할까를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눈이 좀 작은 편인데 그 작은 눈을 매의 눈으로 치켜뜨고 복숭아 나무를 빼이 스캔하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침 봤죠? 감천한 거죠? 둘러보니 노란 봉지 안은 비어있든가 넌 물러있고 대신 노출된 복숭아가 맛깔스런 때깔로 여기저기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따먹는 것은 사람 거 서리를 하는 게 아니라 까치 거 서리를 하는 거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따먹어봤습니다. 아휴, 이건 뭐 꿀사과는 들어본 적 있어도 꿀복숭아는 못 들어봤는데 무지하게 달더라고요. 무지하게 달구나 복숭아나무 36그루가 심겨져 있는 294평 복숭아밭의 매매가는 평당 25만원으로 7,350만원입니다. 아주 미니미니한 복숭아가 수원 겸 농막 설치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1138-10번지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준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면적은 972제곱미터로 294평입니다. 당도 높은 4, 5년생 복숭아 나무 36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농막 한 채 놓고
취미삼아 복숭아 영농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평당 25만원으로 희망 매매 금액은 7,3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